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잉어TV도 어느덧 두 달을 넘겼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영상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잉어TV는 페이지 1을 달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1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토목시공기술사 필기를 영상만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잉어TV의 진도는 페이지 1의 극초반에 불과합니다. 향후 진행 주제의 진도 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1의 핵심인 기술사 모든 주제 한 바퀴는 현재 공정률로 따졌을 때 약 10% 즈음에 있습니다. 물론 기술사 모든 주제 한 바퀴가 끝났다고 페이지 1을 끝낼 것은 아닙니다만 진도의 가장 큰 척도를 이곳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사 주제 한 바퀴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사 서적의 순서와 주제는 책마다 모두 상이합니다. 다만 제가 보유한 기술사 서적 3종 중 가장 목차가 합리적인 서적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그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읊고 있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잉어TV의 내용은 주요 기술사 본서 3종의 내용과 부족할 시 논문, 전공서적, 기타 자료까지 모두 종합 검토하여 삭제, 추가, 첨언 등 재구성 후 만들어내는 고유의 영상 자료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은 향후 영상 구성 계획 재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속도로 진도를 끝까지 빼고자 하면 약 페이지 1이 20개월 소요됩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페이지 2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업데이트 방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요청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접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청이 있을 시 2주에 1개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 반드시 주제 정리 영상이나 기출문제 영상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반영될 것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제 한 바퀴 1개에 기출문제 1개의 비율로 구성하던 비율을 주제 한 바퀴 3개에 기출문제 1개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현재 113회를 완성하였으며 이후 110회를 지나 종료 후에는 최대한 제출제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차를 골라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시리즈 관련 주제 한 바퀴의 대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존 강의 영상을 한 영상으로 붙여서 1.1배속을 걸어 만드는 주제 총정리 영상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배합 총정리, 교량 총정리, 도로 총정리 등 총정리 시리즈를 진도와 별개로 제작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역시 1회차가 종료될 때마다 총정리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한 영상으로 1회차의 시험 문제를 다 훑어볼 수 있는 어메이징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말, 즉 토요일 저녁에는 지금까지대로 공부로 하는 예능 등 강의회 영상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진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볼거리도 있는 채널로 꾸며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에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영상을 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재생 목록 탭에 들어가시면 기술사 주제 한 바퀴의 장별, 기출문제 회차별, 구독자 요청 문제, 공부를 하는 예능, 총정리 영상, 그 외의 카테고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잉어TV의 시작은 여차하면 혼자 보려고 만든 기출문제 영상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건설 직종의 모든 분야의 기술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채널을 지향하고 있으며 멀리 내다보면 잉어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드릴 수 있는 인생 종합 업그레이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보고자 연구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 영상 제작을 하루 생략하고 내일 공부로 하는 예능 영상 업데이트 후 다시 강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끝!